그렇죠.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을 통해서 척추와 사지의 연부 조직, 그리고 관절의 문제를 치료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숙이요법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비슷해 보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기법들은 상당 부분 유사하기도 하고요. 헌데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치료 행위자, 그리고 각 치료가 지향하는 목표와 치료의 주안점을 두는 포인트가 사뭇 다른데요. 자, 먼저 도수치료는 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가 시술하면서 근육의 이완 그리고 관절의 교정 효과가 있지만 주로 손을 사용해서 근육과 근막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의 효과가 큽니다. 상대적으로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수기로 시술하고 척추 및 관절의 미세한 변이와 비대칭을 교정하면서 관절의 가동성, 즉 본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부드럽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성을 회복하는 것들이 그 목표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긴장된 근육이나 근막이 확인된다면 함께 풀어주는 기법들도 당연히 사용하게 되고요. 더 추가하자면 추나요법은 도수치료와 비교해서 더 속에 있는 척추와 관절에 집중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료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한양방 협진을 통해서 척추 및 관절의 문제는 추나로 치료를 하고요. 주변의 근육, 인대, 힘줄과 같은 연부 조직의 이상에는 도수치료를 응용하는 투트랙의 방법으로 병행을 합니다. 두 치료법이 서로 상호 보완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